폭스바겐 골프 GTI는 세그먼트의 기준이자 정석으로 불리는 해치백, 골프 기반의 고성능 모델입니다. 단정하고 차분한 실루엣 속에 GTI만의 디테일을 반영해 고성능 분위기를 완성했습니다. 여전히 완성도 높은 웰메이드 펑카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아반떼N 대비 가격 경쟁력이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골프 GTI의 강점은 콤팩트한 차체에서 오는 경쾌함과 신뢰도 높은 조작성, 파워풀한 동력 성능과 코너를 돌아나갈 때의 회두성 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행 퍼포먼스가 뛰어나다는 인상을 받죠. 또한 실제 운동성보다 뛰어난 운전 재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운동 성능과 재미를 한묶음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해당 상관관계가 항상 비례하지는 않기 때문에 절대 속도가 느려도 재밌는 차, 빨라도 재미없는 차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에 골프 GTI는 전자에 해당하는데요. 골프 GTI의 제로백은 6.2초이지만 재미만큼은 성능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외관을 살펴보면 다부진 첫인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낮게 깔린 헤드램프와 로고를 중심으로 뻗어나간 수평형 주간주행 등 입을 크게 벌린 듯 검게 칠한 범퍼 하단부가 눈에 띕니다. 허니콤 그릴 패턴이 멋스러운 만큼 같은 디자인에 주간주행 등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아쉬운 점입니다. 차체 측면을 보면 과장되지 않은 담백한 디자인이 멋스럽습니다. 단순화되고 기능적인 형태지만 세대를 거듭하며 정형화된 골프의 측면 디자인은 포르쉐 911과 마찬가지로 현대 산업 디자인의 아이콘으로 여길 만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GTI 전용 19인치 애들레이드 휠은 뛰어난 비례감을 완성합니다. 또한 GTI의 상징성이 높은 만큼 차체 전후 좌우에 GTI 레터링이 배치됐으며 살짝 붉어진 검은색 사이드 스커트는 공격적인 스탠스를 완성합니다. 후면도 과장된 부분 없이 차분한 감각이 강조됐습니다. 폭스바겐 로고 아래로는 차명 없이 GTI 레터링만 위치했고요. 머플러는 듀얼 타입으로 좌우 하나씩 배기구를 마련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디자인 요소들이 눈에 띕니다. 10.25인치 디지털 코피 프로와 10인치 MIB3 디스커버 프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수평으로 연결돼 운전자를 감싸듯 완성됐습니다. 인포테인먼트 화면 하단으로는 기다란 막대 형태 터치 패널이 마련돼 볼륨과 온도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물리 버튼 대비 깔끔한 레이아웃이지만 조작성은 다소 아쉽게 느껴집니다. 반면 무선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되며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 또한 사용 가능합니다. 변속 레버는 전자식으로 토글 형태 디자인이 적용됐습니다. 시트의 경우 고성능을 추구하는 모델인 만큼 사이드 볼스터가 부각됐습니다. 스포츠 주행 시 운전자의 자세를 제법 단단히 지탱해주는 게 인상적인데요. 그런 반면 통풍 및 열선 기능, 메모리 시트 등 여러 편의 기능도 빠짐없이 들어갔습니다. 데일리 카로의 사용성도 놓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조수석은 전동 시트 기능이 빠져있는데 동승자 입장에선 다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감각입니다. 특히 등받이 각도를 다이얼로 조절하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의외인 점은 조수석에도 열선 및 통풍 기능이 마련된 점입니다. 트렁크 용량은 기본 380리터, 폴딩 시 1237리터를 제공합니다. 파워트레인은 2.0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을 바탕으로 최고 출력 245마력, 최대 토크 37.8kgm를 발휘합니다. 7단 DCT를 사용해 앞바퀴를 굴리고요. 앞서 언급했듯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6.2초, 최고 속도는 시속 25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시트에 앉아 차를 움직여보면 단번에 콤팩트한 차체 사이즈를 느낄 수 있습니다. 국산 C 세그먼트 차량들 대비 몸에 타이트하게 붙는 감각인데요. 재원상 벨로스트N과 차이가 크지 않지만 체감상 더 작게 느껴집니다. 세단 모델이 아반떼 N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크게 느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운동복을 입은 듯 몸에 착 붙는 차체는 마음껏 차를 휘둘러도 궤적이 부풀어 오르지 않고 운전자의 의도대로 달려줍니다. 시승차 성격상 스포츠 주행이 많아 타이어 마모가 큰 편이었지만 좀처럼 언더스티어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스펜션은 기본 상태에서도 다소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매끄러움보다는 통통 튀는 감각이며 엔진음과 배기음 역시 실내로 다소 유입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스포츠 주행을 염두에 둔 차답습니다. 반면 현대차의 M모델들과 달리 후적 사운드가 폭발적이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너무 요란하지 않고 밸런스가 좋다는 인상인데 달리 말하면 스포츠 주행 시 재미 요소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폭스바겐 골프 GTI는 자동차 팬들에게 상징성 높은 핫해치입니다. 해치백의 정석인 골프를 토대로 고성능 버전의 길도 다가왔기에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그리고 8세대 골프 GTI 역시 완성도 높은 핫해치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펀드라이빙과 실용성, 접근 가능한 가격대가 한데 어우러져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의 경우 최근 크게 성장한 국산 제품들이 그 자리를 위협 중이며 내부적으로는 상위 모델 골프 R의 존재로 과거 GTI의 명성은 다소 희석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격적인 전동화 시대를 앞두고 향후 GTI의 이름은 어떤 생존 전력을 갖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시승차인 골프 GTI의 판매 가격은 4,500, 93,000원입니다.